시간 얘가 조금 줄어들었죠. 아, 저번 그 관리의 날 브이로그에서 진짜 편집하는 내내 이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이거 진짜 빨리 없애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얘가 딱 터졌더라고요. 요 커피를 마시면서 할게요. 이제 뭔가 제 겟레디미에서 커피가 빠지면 뭔가 저도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직접 단 아바라 아이스 바닐라 라떼. 지금 머리가 약간 한 80% 마른 상태라서 너무 개털 같아 보여서 이걸로 좀 빗어줘야겠어. 고데기를 하고 나가도 금방 풀리고 머리가 진짜 막 해그리드 같이 또 막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렇게 빗질을 싹싹 다 해놔요. 오랜만에 베네피트의 포어 패셔널 사용해줄게요. 요즘에 날씨도 습하고 여름에 땀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모공 같은 게 유난히 막 신경 쓰이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에 팩도 좀 모공 관련된 팩도 많이 해주고 코 피지 같은 것도 이제 홈 그 기기로 디바이스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쉽지 않아. 오늘도 새로운 좀 제품들이 많아요. 보여드릴게요. 오늘 쓸 거는 이거 시코르 스틱 파운데이션이고 저는 라이트 베이지 색상을 사용할게요. 사실 저도 이거 처음 써보는 거라 약간 파운데이션 처음 쓸 때 좀 떨리잖아요. 어쨌든 한쪽에는 이렇게 굴곡진 브러쉬가 들어있고 반대쪽에는 그냥 우리들이 보통 아는 이런 스틱 타입의 제형이 들어가 있어요. 오! 색은 완전 찰떡인데요, 제 얼굴 색이랑? 그쵸? 이거는 지금 이렇게만 발라도 굉장히 얇게 밀착이 돼요. 그쵸? 여기 뒷부분 브러쉬를 이용해서 펴주니까 결자국도 하나도 안 남고 1도 안 두꺼워 보이죠? 저는 스틱 파운데이션이라길래 당연히 조금은 매트하고 커버력이 좋은 파운데이션일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오늘 좀 습한 날에 바르면 좋겠다고 꺼내들었는데 웬걸 굉장히 초크초크한 피부 표현이 만들어지는 타입이네요. 양을 꽤 많이 해도 답답해 보이거나 두껍게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형도 좋은데 여기 같이 붙어있는 이 브러쉬가 엄청 모두 뚱뚱하게 들어가 있고 굉장히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반만 했을 때 비교라면 한쪽, 반한쪽. 사실 요즘 쓰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을 되고 좀 더 초크초크한 피부 표현을 원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양쪽 다 발랐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저는 지금 특히 여름이라서 그런지 이런 피부 표현은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우선 컨실러로 조금만 가려주고 파우더 처리 좀 해줘야겠어요. 방금 쓴 건 조르지오 아르마니 컨실러. 이게 넓은 부위 바르면 굉장히 요철 정리도 잘 되면서 피부결이 엄청 매끄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커버력도 꽤 좋은 편이라서 이렇게 다크서클 같은데 가릴 때도 쓰기 아주 좋아요. 근데 이렇게 광을 남기기엔 보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 날씨에 하고 다니기엔? 뭔가 땀난 사람 같고? 우선 이거 이글립스 블러 팩트 조금 파우더 처리를 많이 해줘야겠어요. 대신 여기 볼 부분은 냅두고 눈가랑 눈썹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이쪽 여기 팔자 쪽에 기름이 껴버리면은 팔자가 더 짙어 보이기도 하면서 얼굴 전체에 유분이 진짜 많이 올라와 보이는 느낌이 들게 하는 구간이 바로 여기더라고요. 여기 코 옆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해주세요. 오랜만에 눈썹을 이거 에뛰드하우스 초콜릿 라떼 파우더로 한번 해볼게요. 약간 짙은 브라운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빈 곳에 살짝 채워주면서 앞에는 눈썹 결을 살리는 듯한 느낌으로 오늘은 조금 순서를 바꿔서 해볼까요? 뭔가 오늘은 색다르게 바꿔서 해보고 싶어요. 확실히 파우더라니까 좀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방 구조를 바꾸고 나서 이제 그 방 바꾼 거 룸투어 제대로 영상 찍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실 좀 변명이긴 하지만 지금 제 마음에 드는 포스터도 못 구했고
커튼? 저희 드레스룸 들어가는 커튼이 지금은 그냥 베이지, 무지 베이지색이거든요? 저게 뭔가 너무, 아무튼 저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좋아하는 인테리어 샵 가서 커튼 이제 맞췄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올 거고, 다다음 주 안으로 방을 무조건 완성해서 영상을 올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요즘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킬브로의 브로우 레커 내추럴 브라운 컬러를 사용할게요. 색이 조금 짙을란가? 약간 짙은 느낌이죠? 이거 말고 피넛 브라운 색은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그쵸? 이렇게 뷰러를 해준 채로 블러셔를 먼저 써볼게요. 이거는 크리에이터 다이앤님이 만드신 쉬폰 레이어 39 블러셔 세트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들어있는데 저는 이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딱 봐도 제가 좋아하는 그 말린 장미빛 계열이긴 한데 그렇다고 너무 딥한 말린 장미빛이 아니라 살짝 은은하게 터치를 해주면 살짝 생기도는 장미빛 느낌이 나서 그쵸, 그렇게 막 엄청 가을에 연상되는 그런 말린 장미 느낌은 아니지 않나요? 좀 눈가 가까이 이렇게 발라서 넓게 칠해줄게요. 이게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즘에 진짜 잘 바르고 다녀요. 이게 눈 가까이 바르면 좀 더 약간 소녀소녀한 그런 분위기도 연출이 돼요. 그다음에 립을 좀 발라볼게요. 립도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이거 어뮤즈의 벨벳 틴트인데요. 이걸 딱 봐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패키지 스타일이죠. 저는 이 패키지 바디에 그 립스틱의 컬러가 딱 보여지는 그런 패키지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성수동이라는 컬러를 바를게요. 뭔가 요즘 성수동이 굉장히 떠오르는 히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립스틱 컬러도 굉장히 좀 분위기 있는? 느낌 있는 그런 컬러예요. 가지고 여기 밑 입술 약간 밑에까지 오버립으로 연출을 해줄게요. 컬러 진짜 핵존이에요. 근데 이 어뮤즈의 립의 가장 최대 장점은 이 보송보송한 벨벳한 느낌이 굉장히 예쁘게 연출이 돼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얘가 스며들면서 없어진 느낌이 아니라 약간 뭉치면서 지워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거 빼고는 향도 너무 달달하니 좋고 색감도 다 예쁜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저처럼 벨벳 틴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질감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짱짱! 그리고 오랜만에 리치 하이라이터. 군데군데 먼저 밝히고 시작을 해줄게요. 코 이거는 데일리 쓰러오면서도 확실히 존재감이 뿜뿜한 특히 저처럼 이렇게 국소 부위 하이라이터 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이라이터. 오늘은 피부도 좀 촉촉하겠다. 하이라이터를 왕창 뿌려주겠어. 조금 더 브러쉬를 큰 애로 바꿔서 오! 이렇게 광대랑 이마도 약간 옆에가 꺼져 보이는 게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옆에 넣어줘도 되게 예뻐요. 눈화장은 아주 오랜만에 맥의 소바 사용해볼게요. 저는 브러쉬 빠는데 귀차니즘이 진짜 심해서 자주 안 빨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싹 다 빨았더니 뭘 집어도 여기 브러쉬 뭐가 깨끗해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집어서 가볍게 해줄래요. 음영 컬러 위주로 넣어줄게요. 언더를 도톰하게 지나가고 눈썹 앞에 쪽까지. 오늘도 오전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다가 약간 거짓말같이 하늘이 싹 개면서 오후 되니까 이렇게 해가 싹 뜨더라고요. 저 촬영하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영상 색감 너무 예쁘다. 진짜 이게 자연광의 아주 큰 장단점이 바로 이거예요. 색감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언제는 해가 왕창 들었다고 언제는 해가 사라졌다니까 되게 예쁜 씬이 있는가 하면은 막 그림자 엄청 지고 빛 하나도 없어져가지고 갑자기 되게 칙칙해지는 그런 게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저는 자연광이 제 영상 분위기랑도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고 그냥 저는 자연광에서 찍을 때 그 색감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1차적으로 깔고 두 번째 섀도우는 이거 우아하게라는 컬러 깔아줄게요. 눈 앞머리랑 눈 뒤쪽을 도톰하게 깔아주고요. 그대로 이어서 아래까지 내려올게요. 언더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도톰하게 끝을 아래로 내리는 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애교살 라인 밑에까지 내려와서 컬러를 입혀주는 편이에요. 음영 컬러일 때 이렇게 해야지 예뻐요. 너무 돋보이는 컬러가 눈 아래까지 오면 살짝 촌스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색감도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실제로 발랐던 색이 그대로 화면에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아까 눈썹 그렸던 베네피트로 도톰하게 그릴게요. 확실히 브로우 제품으로 언더를 그리면 되게 또렷해 보이면서도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거든요. 삼각존은 살짝 바깥쪽으로 다르죠? 갖고 계신 애들 중에서 조금 발색이 적당하다 싶은 애들로 골라주세요. 이글립스 진저 슬림핏. 요즘 이거 진짜 잘 써요. 딱 봐도 회색기 나는 게 노란기도 없고 붉은기도 없는 게다가 조금 밝은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찰떡인 컬러? 진저 슬림핏. 저는 요게 제 피부에 딱 맞더라고요. 오늘은 광대를 살짝 타고 내려와도 예쁠 것 같아. 그리고 바로 이어서 노즈 컨투어링. 오늘은 음영 가득한 느낌이기 때문에 코도 살짝 진하게 잡아볼게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고 뭔가 찝찝하고 습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화장을 많이 하고 다니는 게 갑갑한 느낌? 그 귀찮은 느낌? 왜냐면 금방 또 지워지고 그러면 수정 화장 또 해줘야 되고 또 파우더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너무 귀찮아서 다른 계절보다는 확실히 덜 화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쿠션도 그냥 선쿠션 하나 바르고 나갈 때도 되게 많고요. 물론 약속이 있으면 다르지만 저는 원래 메이크업 자체 그 색조 메이크업을 너무 좋아해서 혼자 다닐 때도 막 이것저것 바르고 나가왔던 편인데 그런 게 확실히 줄었어. 나이 탓인가? 나이 때문인 거 아니야? 아무튼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애교살도 살짝 짙게. 오랜만에 인중해서 코까지 연결.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토니모리 백젤 라이너 블랙 컬러로 최근에 막 계속 브라운 아니면 뭐 다크 브라운, 초코 브라운 아무튼 브라운 계열로만 계속 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블랙으로 얄쌍하고 올라간 라인을 그릴 거예요. 가운데는 빼두고 가운데는 차라리 점막을 들어서 가운데만 이렇게 해주고 라이너는 끝으로 갈 때 살짝 올라간 느낌. 조금 더 길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최근에 계속 색조를 강하게 넣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하니까 나 안 같아. 아까 뷰러를 집었으니까 바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요거 에디다스의 컬픽스 마스카라 블랙 색상 사용할게요. 저는 딴 거는 포기해도 마스카라를 포기를 못하겠어요. 라이너 그리는 것보다 뷰러를 했을 때 굉장히 전과 후가 탁 비포부터가 큰 사람이라서 저도 실제로 뷰러를 했을 때 제 눈 모양을 조금 더 좋아해요. 오늘 약간 투머치인데? 그다음에 아래도 저는 그냥 세로로 세워서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다가 어느 정도 마스카라 이게 묻었다 싶을 때 가로로 바꿔서 밑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쓸어 내려줘요. 저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풍성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 진짜 왜 평소랑 달라 보이는 느낌이 들죠? 이런 메이크업이 되게 오랜만인가? 맨날 보는 얼굴인데 왜 달라 보일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드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메이크업 이렇게 끝났고요. 저는 이제 머리랑 옷을 다 입고 돌아올게요.
머리는 반묶음을 했고 위에는 제가 저번 패션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이 스퀘어넥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그리고 아래는 그냥 베이지색 린넨 바지. 근데 조금 너무 다 칙칙한 것 같아서 귀걸이는 살짝 이렇게 색감이 들어간 링 귀걸이로 포인트를 줄게요. 이건 제가 암스테르담 놀러 갔을 때 갔던 편집샵에 있던 귀걸인데 그냥 보자마자 너무 예쁘길래 샀는데 딱히 브랜드가 있는 귀걸이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귀걸이가 약간 크기가 있기 때문에 목걸이는 그냥 스킵하려고요. 그리고 가방은 요거. 이것도 조세븐 스테이시 가방인데 이거는 이렇게 투명한데요. 안에 파우치가 들어있어서 저는 사실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파우치 넣고요. 카드지갑, 에어팟도, 쿠션, 끝! 그리고 딱 닫아주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끈이 이렇게 투명색이라서 제가 지금 입은 블랙 색상이나 조금 어두운 네이비 이런 거랑 매치했을 때 더 돋보여서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향수 까먹을 뻔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딥티크의 네롤리. 샹샹. 오늘도 여러분이 제 영상 보시면서 심심하지 않게 재밌게 준비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